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롯을 불다 보면 사실 궁금해진 게 참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많은 플롯!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플롯 포커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플롯 포커싱, 아 사실 난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 해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플롯 포커싱은요, 저도 지금까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플롯을 시작하는 상태 되면 이거 헤드 먼저 이렇게 불게 됩니다. 다양한 소리를 내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헤드를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바람 새는 소리, 바람 새지 않는 소리, 모든 소리들을 다 내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실력 향상의 비밀이다. 포커스를 잘 맞추는 방법, 잘 갖다 대고 이거 부는 거, 플룻 부는 거, 그래 맞아요. 그런데 플룻만이 아니라 네, 이런 바람개비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 초록색을 불었고 그 다음엔 빨간색을 불었고, 그죠? 어디를 향하든 그 향한 부분을 의도하라. 네,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사실은 이 제품을 사기에는 조금 비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플롯 실력 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프로펠러가 하나만 돌아가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의도대로 포커스가 콕 맞춰질 수 있게끔. 저는 돈 쓰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저도 쓰기 싫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나의 방향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포커스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손바닥 활용법. 그 다음은요, 네, 여러분들 뚜껑이란 뚜껑은 다 찾으세요. 네, 요런 거.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요요요요요. 이런 뚜껑을 가지고 플룻 부는 것처럼 불어보는 거죠. 자, 구경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깊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음정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플룻 음정의 원리인데요, 플룻 포커싱을 잘 하는 방법, 플루트를 꼭 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서, 네, 그냥 핑계대지 마세요. 아, 우리 뭐 소음 때문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불어보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